What's up, everybody? 여러분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yes.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종류의 힙합이 있고 힙합 음악은 시대가 변할수록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것으로 변화하고 있어요. 왜 제가 이런 말을 시작을 하는지 아십니까? 저도 이 리액션 비디오의 대열에 굉장히 뒤늦게 합류를 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베트남 분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분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튜버가 되어가고 있어요. 혹자는 이분을 SoYTS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SoYTS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YTS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뭐가 뭐 정확한지도 모르겠고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이 한 거의 한 달 몇십 일 전에 올렸던 이 비디오가 엄청나게 해외에 있는 사람들한테 충격을 갖다 줍니다. 소위 말해서 넘버스 송이라고 하는 힙합 음악을 만든 거예요. 재미로 만든 것 같은데 이분은 베트남의 시골에서의 일상생활을 올리는 유튜버인 것 같더라고요. 유명한 유튜버인 것 같은데 약간 취미처럼 음악을 만든 게 이게 히트가 돼버린 거예요. 결국은 지금 제가 오늘 소개할 이 넘버스 송이라고 하는 From 41 to 49 이라는 이 음악이 위즈 칼리파의 믹스테이프에 실리게 되고 저스틴 비버가 이 음악을 즐기는 인스타그램 스토리 영상이 올라가고 틱톡에서는 지금 이 음악이 난리가 났더라고요. 진짜 힙합이 신기하게 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음악에 대해서 굉장히 좀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은데 뭐 가사라고 할 게 없죠. 41부터 49까지 힙합 음악을 깊게 들으시는 분들이나 힙합 아티스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So YTS이라고 하는 이분의 이 월드와이드 히트가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를 모르겠어. 저도 이거를 어떻게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리액션 비디오를 준비를 한 겁니다. 봅시다. So YTS의 41 to 49 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Yeah, yeah, yeah. 베트남의 평범한 시골 같은데 뮤직비디오도 그냥 카메라 하나 들고 그냥 앉아있는 거 찍는 거가 다인데 이게 히트라니. 세상은 진짜 알 수가 없어요. 아... 와... 근데 저는 많은 사람들이 넘버스 송에 주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창의력이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래퍼들이 진실만을 얘기하고 자기가 겪었던 거리의 삶을 얘기를 해야 되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얻어서 막 히트가 되는 미국의 힙합 씬을 우리는 봐왔잖아요. 자, 그렇게 된다면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이제는 기믹을 가진 래퍼들이 등장을 해요. 가령 예를 들면 내가 오늘 루이비통에 가서 만불어치를 썼어. 쓰지 않았는데 만불어치를 썼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매일 여자를 번갈아 가면서 행아웃하면서 즐기면서 뜨거운 밤을 보내. 그럴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내고 있다고 가사에 말합니다. 약간의 이제 기믹 성향의 래퍼들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를 잡게 되죠. 근데 이제는 가사가 텍스트 나열이 아니라 숫자예요. 41부터 49까지 41, 42, 43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사람들한테 신선함으로 다가옵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이 목소리가 굉장히 특이해요. 약간 앳된 목소리 같은데 유니크함이 살아있어. 진짜 저는 듣도 보도 못한 목소리인데 바이브만 얘기했을 때는 누구를 생각했냐 하면 레스레몰드의 스웨이리가 씬에 처음 나왔을 때 그 느낌을 생각을 해봤어요. 스웨이리 목소리가 진짜 특이하고 미성이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을 생각나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이걸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지만 계속 볼게요. 시골은 한국의 시골 모습과도 비슷하다.
아니 이 숫자로 얘기하는 거에도 막 감정을 담아서 퍼포먼스 하는 게 겁나 웃겨 진짜. 아 이게 바로 여러분들 2021년 힙합이에요. 2021년형 힙합이야 이게.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의 힙합은 이런 느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왜 이렇게 자꾸 나는지 모르겠어. 이 듣도 보도 못한 이 느낌이 트렌드가 되면서 틱톡을 만나더니 갑자기 붐 터지고 결국 이 베트남 시골에 있는 유튜버는 위즈 칼리파랑 작업을 하게 되고 저스틴 비버가 알고 있는 유튜버가 됐단 말이에요. 세상 일이 진짜 이런 거라니까. 아 알다가도 모르겠어. 아, 자전거 타고 퇴장해. 아, 이게 계속 반복인 거죠. 그니까. 오. 순간 파핑도 하네. 오. 오, 잘해. 오. 이분은 바이러스 사태가 끝나면은 왠지 미국으로 갈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아마 미국 아티스트들이나 음반사들이 이분을 찾을 것 같아. 오, 꼬마인가. 어, 똑같이 따라해. 나 진짜 웃겨. 세상 일은 여러분들, 이 결론. 세상 일은 정말 몰라요. 40일부터 49까지 읊조리는 게 전부인 이 힙합 음악이 미국에서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다. 이게 요즘의 세상인 것 같아요. 어렸을 때도 그랬어요. 넬리가 처음에 나왔을 때 제 주변의 사람들은 넬리 음악이 별로다라고 했거든요. 그 인스트루멘탈 비트의 퀄리티도 떨어지는 것 같고 다른 힙합 래퍼들에 비해서. 근데 넬리가 컨트리 그래머 앨범이 나왔을 때 10,000장을 팔았습니다. 다들 막 비웃고 그랬거든요. 제 주변에서 넬리가 별로라고 못 들 거라고. 근데 10,000장을 팔았어요. 이제 기믹 래퍼들이 진실성이 없는 랩으로 랩을 합니다. 진실이 없는데 힙합 래퍼들의 어떤 필수요 가사에 어떤 필수적으로 담겨있는 그 컨텐츠가 진실인데 진실이 없는 랩이 나옵니다. 근데 떠요. 힙합에 갖고 있었던 어떤 고정관념이 깨지는 순간이죠. 자 이제 넘버스 송이 나왔습니다. 가사는 40일부터 49까지를 계속 반복하는 음악입니다. 근데 이게 먹혀요. 이거 유튜브에 검색하면 막 리믹스도 있고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 넘버스 송에 관련된 영상들이 정말 많아요. 심지어 지금 이분 최근 영상은 알파벳 송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것도 리액션을 할 예정이긴 한데 이분의 음악을 듣고 천재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가지 그래도 이분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목소리예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진짜 유니크한 미성의 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따라할 수 없어.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스웨이리 목소리 처음 들었을 때 그런 느낌이라니까. 충격적인 느낌. 이분이 그걸 갖고 있어요. 230만 조회수가 넘어가고 있는데 이 영상 하나가 과연 이분의 앞으로의 행보가 어떨지 궁금합니다. 제가 예상컨대 이분은 바이러스가 종식이 되면 이분은 미국으로 갈 것 같아요. 미국 아티스트들과 작업을 할 것 같아요. 아마 트렌드를 발빠르게 흡수하려고 하는 힙합 아티스트들은 냄새를 맡고 이분과 컨택을 시도를 할 겁니다. 아마 이미 많이 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